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좋다. 흑차. 라차. 마지막이야 스피드. 흑차. 문제 없지. 좋았어. 환상의 짝꿍. 자잉. 어? 스피드 무슨 일이야? 헤헤. 이거 봐봐. 어? 그게 뭐야? 헤헤. 이건 우리 둘의 우정 배지야. 우와, 멋지다. 헤헤. 내가 네 것도 준비했지. 짜잔. 우와. 고마워 스피드. 정말 마음에 들어. 자잉, 우리 앞으로도 항상 함께하는 거야. 알았지? 당연하지.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샤인.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스피드, 무슨 일이야?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반의 샤인이 멋진 자동차 무대 선발 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샤인이 우승하면 앞으로 해외에서 모델로 활동하게 될 거예요. 샤인 정말이야? 진짜? 해외? 샤인,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할게. 네, 열심히 준비할게요. 샤인이 해외로 간다고? 사실 내 꿈은 레오 같은 스타가 되는 거거든. 레오? 응, 예전에. 레오! 도로를 달리다 환호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봤더니 글쎄! 어? 레오가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날 레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와, 멋지다! 나도 레오처럼 멋진 스타가 되겠다고 결심했어. 이번에 꼭 우승해서 모델이 되고 말 거야. 그렇구나. 그러려면 근사하게 꾸며야 해. 서두르자 스피드. 짠. 우와. 샤인에게 잘 어울리는지 한번 달아볼까? 네. 스피드 잠깐만 기다려. 샤인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안 그래 스피드? 어? 그래. 샤인이 해외로 가고 나면 지금처럼 같이 놀 수 없겠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와! 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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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 돌아와. 아니야, 아니야. 설마 샤인이 우승을 하겠어? 스피드. 어? 나 어때? 꿈인 샤인은 하나의 도움을 받아 사진을 찍고 있어요. 좋아. 와, 샤인 정말 잘한다. 이러다 정말 우승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저렇게 멋지니 샤인이 당연히 우승하겠지. 신난다. 나도. 샤인이 해외로 떠나고 나면 다신 볼 수 없을 거야. 샤인 잠깐만. 네? 왜 그러세요? 이 배지는 떼는 게 어때? 지금 모습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네. 그럼 떼주세요. 아, 우리 우정 배지를 뗀다고? 이제 샤인은 우리 우정보다 대회가 더 중요하구나. 난 갈래. 어? 벌써? 어? 아, 내가 너무 멋지니까 샘이 나서 그렇구나. 샤인 정말 너무해. 어? 스피드.
여기 어디가? 우리끼리가 최고. 단짝 친구인 스피드와 샤이니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있어요. 야, 자, 받아 샤인. 걱정 말라고. 얍. 고잉. 좋았어. 역시 우린 잘 맞는다니까. 당연하지. 어? 누가 최선아? 늦었다 늦었어. 어딜 저렇게 가는 거지? 아! 학교 갈 시간이잖아. 나 이러다 지각하겠어. 완전다. 방금 뭐가 지나갔지? 야호! 스피드 샤인. 복도에서 빨리 달리면 위험하다고 했지. 어서 교실로 들어가. 네. 안녕, 얘들아.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도 지각은 안 했다. 그러게 말이야. 자,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부르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네.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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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늘 높이.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올라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올라요. 스피드, 장난치지 말고. 네. 자, 그럼 다 같이 불러봐요. 하나, 둘. 하늘 높이 우와, 진짜 멋지다. 정말 잘했어요. 특히 샤이는 장난꾸러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봤는걸? 저요? 그러고 보니 너희 넷다 노란색이네. 그래서 그렇게 잘 맞았구나. 우와, 정말 그렇네. 신기하다. 샤인과 노란색 친구들은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뭔가 잘 맞는 것 같아. 맞아.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우리 다 같이 놀러 가지 않을래? 노란 친구들끼리? 좋아. 샤인! 같이 놀이터에 놀러 가자. 어쩌지? 오늘은 노란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는데. 뭐? 다음에 놀자. 가자, 얘들아. 노란 친구들? 뭔가 안 어울리는데. 우와! 이렇게 예쁜 길은 처음 봐. 그렇지. 꽃 중에서 역시 노란 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 맞아, 나비도 노란색이잖아. 귀여운 유치원 친구들도 노란 옷을 입었어. 네! 세상에 귀엽고 예쁜 건 다 노란색인 것 같아. 당연하지. 빠르고 멋진 샤이님도 노란색. 예쁜 꼬마 벗을 아니도 노란색. 부지런한 토토도. 착한 로비도 노란색. 노란색이 최고야. 그날 이후 노란 친구들은 서로 부쩍 친해졌어요. 우리 이제 미끄럼틀 탈까? 좋아! 그랬었다니까. 정말 재밌다. 파란색에 어떤 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될까요? 노란색이요! 맞았어요. 정말 대단한데? 얘들아, 바로 갈 거지? 샤이! 우리 강변에 놀러 가자. 미안, 오늘은 러비가 청소하는 걸 도와주기로 했거든. 뭐? 네가 청소를? 진짜 안 어울린다, 야. 뭐? 스피드, 너도 이제 놀지만 말고 가끔은 칭찬받을 일 좀 하라고. 가자, 얘들아. 치, 뭐야.
샤인 정말 너무해. 맨날 노란 친구들하고만 다니고. 에이, 상관없어. 자, 나 혼자도 재밌게 놀 수 있다고. 얍! 야후! 우후! 으라차차! 호이! 자자자자장! 후아! 아이고, 아이고,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 샤인이랑 같이 하면 신날 텐데. 에? 연이잖아? 멋지다! 어디서 난 거지? 오? 어? 자, 됐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연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 어떤 연을 만들어줄까? 아, 혹시 그림도 그려주실 수 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샤인! 스피드! 내일 나랑 강변에 놀러 가지 않을래? 내가 엄청 재밌는 걸 발견했거든. 엄청 재밌는 거? 응!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같이 가자. 그래! 그럼 내일 강변에서 만나. 정말? 약속한 거다. 응! 그럼 내일 봐. 그래! 내일은 모처럼 샤인하고 놀겠구나. 얘들아! 어? 어? 샤인! 어서와! 멋진 소식 있어! 멋진 소식? 응! 내일 다 같이 유람선 타러 가기로 했거든. 우와! 정말? 응! 라니가 표를 구했대! 샤인! 너도 갈 거지? 아이, 그럼! 당연히 가야지! 저런! 샤인이 스피드와의 약속을 잊어버렸나 봐요. 그럼 내일 선착장에서 만나! 좋아! 다음 날, 스피드가 샤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샤인이 이걸 보면 깜짝 놀라겠지? 빨리 같이 날리고 싶다. 우와! 나 유람선은 처음 타봐. 그럼 얘들아, 이제 탈까? 응! 야호! 와, 샤인이 많이 눕네. 어? 이제. 어휴. 샤인 언제 오는 거야?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상쾌한 기분은 처음이야. 나도 이게 다 라니 덕분이야. 나도 너희랑 오니까 정말 좋은 걸. 역시 노란 친구들이 최고라니까. 그럼. 근데 왜 자꾸 기분이 찜찜하지? 뭘 빼먹었나? 샤인 정말 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저리 가! 너랑 놀 기분 아니거든? 어? 안 돼! 샤인이랑 같이 날 일이 연이란 말이야! 뭐야? 해보자는 거야? 막! 막! 어? 으아! 안 돼! 어떡해. 오늘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 또 오자. 우리 이제 뭐 할까? 어? 저게 뭐지? 어? 응? 이건? 연이잖아. 어? 스피드랑 샤인이 그려져 있네. 어디서 날아온 거지? 내가 엄청 재밌는 걸 발견했거든.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약속한 거다. 응. 맞다, 스피드.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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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늦게 왔나? 아이, 정말. 대체 어딜 갔다 이제 온 거야? 스피드! 아직 안 갔구나! 내가 많이 늦었지? 으이그, 카요가 지각 대장이라니까. 미안해. 사실은 나 너랑 한 약속 잊고 있었어. 노란 친구들이랑 유람선 타고 오는 길이야. 뭐? 정말 미안해.
치. 하여간 샤인은 기억력이 안 좋다니까. 스피드, 화 안 났어? 어, 그보다 어? 너랑 같이 놀려고 준비한 걸 잃어버렸어. 아, 혹시 그거 이거 아니야? 뭐? 우와, 어떻게 찾았어? 찾기는 연이 알아서 나한테 날아오던걸. 정말? 역시 우린 최고의 단짝인가 봐. 당연하지. 샤인, 그나저나 유람선은 재밌었어? 응? 응, 근데 난 너랑 노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치, 맨날 노란 친구들하고만 놀 땐 언제고. 아, 물론 노란 친구들도 좋지. 다음엔 우리 다 같이 놀자. 그래. 스피드와 샤인은 역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단짝 친구랍니다. 친해지고 싶어요.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나 잡아봐라. 조심해 얘들아. 쟤네 너무 빨리 달리는 거 아니야? 맞다. 어림없지. 스피드, 이건 몰랐지롱. 아유, 다행이다. 어? 으이, 내 타이어. 바퀴가 고장 났나 봐. 그러게, 너무 빨리 달리더라. 조금만 참아. 하나 누나를 불렀으니까 금방 올 거야. 응? 어? 저기 온다. 어? 스피드. 어. 괜찮아? 아, 네. 그런데 얘는 어? 누구예요? 아, 이 친구는 하트야. 날 도와주고 있어. 안녕. 아, 안녕.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아. 하나 언니가 금방 고쳐줄 거야. 우와, 하트는 정말 친절하구나. 됐다. 고맙습니다. 뭘? 스피드, 어? 이제 안 아파? 다행이다. 그럼 우린 갈게. 안녕. 하트는 꼭 천사 같아. 어? 스피드,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아, 뭐? 아, 나 원래 빨갛거든. 아, 스피드가 하트와 친해지고 싶은가 보네요. 다음 날, 스피드가 하트를 찾아 거리로 나왔어요. 헤헹, 이 최신형 스피커만 있으면. 안녕, 하트. 어? 스피드. 우와, 노래 정말 신난다. 무슨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너도 같이 들을래? 응, 좋아. 이렇게 친해지면 되겠지. 야, 왔다. 안녕, 하트. 어, 스피드. 예. 어, 웬 음악이? 저기 예쁜 자동차야. 네? 시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니? 예. 네? 잘 안 들려요. 시청 말이야, 시청. 신해요? 시청. 하트, 이 노래 신나지 않아? 스피드, 미안한데 음악 좀 줄여줄래? 에이, 알았어. 할머니, 어디 찾으신다고요? 시청을 찾고 있단다. 아, 이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가버렸네. 야, 스피드. 어? 방금 음악 좋던데 다시 좀 틀어줘봐. 아이고, 그러지 뭐. 요, 야호. 정말 신나는데. 이번에야말로 하트와 친해지고 말겠어. 응. 하트, 내가 응?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응? 자. 우와, 진짜 멋있다. 최고의 스피디. 이러면 하트가 정말 좋아하겠지?
어? 왔다. 안녕, 하트. 자. 어, 스피드.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잘 봐. 어? 자. 어? 어? 뭐 하는 거야? 왜 안 나오지? 뭐야, 스피드 깜짝 놀랐잖아. 에이, 이게 아닌데. 에휴, 친해지긴커녕 계속 실수만 하고 어떻게 만회할 방법이 없을까? 아니, 더 이상은 안 들어가는데. 어쩌죠? 무슨 일이지? 하트, 무슨 일 있어? 스피드. 하나 언니 심부름을 왔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고민 중이야. 빨리 가져가야 하는데. 그래, 바로 이거야. 걱정 마, 하트. 내가 도와줄게. 정말? 물론이지. 아저씨, 저한테도 짐을 나눠주세요. 그래. 고마워, 스피드. 뭘? 우와, 하트가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 다 됐다. 그럼 갈까? 응. 좋았어. 그럼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까? 하트가 빨리 가져가야 된다고 했지? 야호! 스피드! 스피드는 하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아주 빨리 달려갔어요. 같이 가! 하나 누나! 어? 스피드는 웬일이야? 하트의 짐이 많길래 제가 좀 도와줬어요. 와, 정말? 어디 볼까? 어? 이게 뭐야? 전부 엉망이 됐잖아. 네? 네? 당장 필요한 것들인데 큰일이네. 어떡해요, 언니. 으아, 이게 아닌데. 꼬마 버스 타요! 얘들아, 우리 놀이터 갈까? 그래! 그래. 어? 스피드도 같이 갈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하트랑 친해지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지? 오히려 실수만 잔뜩 하고. 우리가 스피드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럼 먼저 하트가 좋아하는 걸 알아보는 건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인데? 하트가 좋아하는 걸 하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야. 좋았어! 그럼 우리가 알아보고 바로 말해줄게. 정말? 고마워, 얘들아. 로기, 응? 뭐 좀 찾았어?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야.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무슨 소리지? 어서 가보자. 진짜 멋지다. 무늬도 화려하고 어쩜 저렇게 멋있을까. 하트는 화려한 무늬의 자동차를 좋아해. 레오처럼 말이야. 이 정도면 하트도 분명 좋아하겠지? 하트가 멋지다고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지난번 일을 사과하는 거야. 하트는 어디 있지? 어? 꼬마 버스 노래해요. 사이좋게 친구. 청소하는 중인가? 하트는 저런 노래를 좋아했구나. 어? 갑자기 웬 비지? 어? 이런. 시내에 데리러 와줄래? 네? 네, 금방 갈게요. 몰라, 어떡해. 어쩌지?
이대로 두면 분명 하트가 곤란해질 텐데. 내가 도와줘야겠어. 스피드는 하트를 위해 엉망이 된 정비소를 열심히 치웠어요. 덕분에 잘 왔어, 하트. 뭐예요? 정비소를 보면 엄청 놀랄 텐데. 나 없는 동안 청소까지 한 거야? 그게... 고마워. 그럼 난 들어가서 좀 쉴게. 네. 어떻게 된 거지? 분명 아까 엉망이었는데.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괴물이야! 왜 그래, 하트? 넌 설마... 스피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게... 잠깐! 혹시 나 없는 사이에 청소한 게 너야? 아까 우연히 보고 그대로 두면 네가 난처해질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로 왔던 거야? 사실 지금까지 실수했던 일을 사과하러 온 거였어. 그게 다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한 일인데 잘 안 되더라고. 뭐? 그랬던 거구나. 진작 말하지 그랬어.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정말? 응? 야! 그런데 왜? 너 세차장에서 좀 씻는 게 좋지 않을까? 어? 내가 왜? 야! 이게 뭐야? 잘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친하고 온 건데. 뭐라고? 이렇게 스피드와 하트는 친구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서로 친하게 지내요. 하나를 위한 선물. 정비소에서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너희들 왔구나. 우와, 음악이 정말 좋아요. 그렇지. 무슨 신나는 일 있어요? 나 이번 휴가에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 우와, 정말요? 어디로 가는데요? 짜잔, 여기로 가. 우와, 가자. 저 사람들 좀 봐. 막 엉덩이를 내밀고 있어. 아, 저건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이런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 기분이 정말 좋은가 봐. 훌라훌라. 드디어 하나가 여행을 가는 날이 되었어요. 준비 다 됐어요? 어때? 정말 좋아요. 재밌게 놀다 오세요. 고마워, 얘들아. 이제 가야겠다. 하나야! 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루키 뭐해? 시내에서 큰 사고가 났어. 네 도움이 필요해. 수리할 차들이 정말 많아. 뭐? 하지만 하나 언니는 지금 여행을 가려던 길인데요. 그래? 어쩌지? 좋아, 알았어. 루키, 테트, 빨리 가자. 그래, 그래. 그럼 여행은요? 사고 난 차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다녀올게. 하나는 사고 난 차들을 수리하기 위해 여행을 포기했어요. 하나 누나 속상하겠다. 여행 간다고 정말 좋아했는데. 맞아. 하나 언니를 기쁘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그거야! 뭔데? 뭔데? 자고지를 그 사진이랑 똑같이 꾸미는 거야! 무슨 사진? 하나 누나가 보던 사진! 그거? 우와! 그럼 하나 언니가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겠다! 맞아! 타요! 정말 좋은 생각인데? 이보이! 꼬마 버스들은 사진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먼저 저 바다처럼 꾸미고 캠핑 트레일러도 필요해. 꽃 목걸이도 춤 붙이면 좋겠지?
로비, 우리가 캠핑 트레일러랑 꽃목걸이를 구해보자. 그래. 그럼 강이랑 내가 차가지는 꾸미고 있을게. 좋아. 근데 트레일러는 어디서 구하지? 걱정 마.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으니까. 어딘데? 으아, 이게 뭐야? 여기 그냥 쓰레기장이잖아. 왜? 여긴 없는 게 없다고. 응? 어디가? 가요, 가요. 이거 어때? 으야, 그게 뭐야? 잘 봐. 사진이랑 비슷하지 않아? 응? 아닌 것 같은데. 어? 아, 그래? 그럼 잠깐 기다려봐. 로기. 이런 건 어때? 아, 이게 더 낫겠다. 그치? 에휴. 여긴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 어? 그래? 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어? 로기, 이것 좀 봐. 우와, 정말 멋지다. 깨끗이 세차하면 괜찮을 거야. 거봐, 응? 여긴 뭐든 다 있다고 했지? 그러네. 라니와 가니는 차고지를 꾸밀 방법을 고민하며 시내로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바닷가처럼 보일까? 글쎄. 어? 어? 우와, 예쁘다. 아, 앤디가 그린 거였구나. 바로 이거야. 왜 그래, 라니? 강이, 앤디한테 바닷가 풍경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거 어때? 와, 그게 좋겠다. 바닷가 풍경을 그려달라고? 네, 차고지를 네. 바닷가처럼 꾸미려고 하거든요. 바다 그림이라. 좋아. 고마워, 앤디. 뭘, 그림 그리는 건 언제든 환영이야. 어때? 우와! 정말 멋져요! 이제 해변을 그려야겠다. 모래색 페인트가 어딨지? 이쪽에 있었나? 우와! 라니! 페인트가! 어쩌지? 해변을 그릴 수 없겠는걸? 네?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방법? 응!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강이! 트레일러는 찾았고 이제 꽃목걸이만 만들면 되는데 꽃은 어디서 구하지? 둘이야! 로기, 타요! 여기서 뭐해? 하나 누나한테 꽃목걸이를 선물하고 싶은데 어디서 꽃을 구해야 할지 고민이야. 그래? 내가 꽃이 많은 것을 알아? 우와, 정말! 우와! 어때? 예쁜 꽃 많지? 응! 내가 갖다 줄게. 잠깐 기다려. 응, 고마워. 자, 오, 이것도 예쁘네. 잘한다, 둘이! 둘이야! 지금 뭐 하는 거니? 간이는 어디로 간 거지? 글쎄요. 혹시 바다로 간 거 아닐까요? 뭐? 모래를 구하려고. 와! 틀림없이 거기에 간 것 같아요. 아, 설마. 라니, 저길 봐. 네? 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왔어. 정말요? 간이 잘했어! 자, 다 됐다. 와! 정말 바닷가에 온 것 같아요. 네, 진짜 멋져요. 모두 고마워요. 이 정도쯤이야. 하나가 정말 좋아하겠는걸? 네, 맞아요. 꽃을 구하러 간 타요와 로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꽃을 함부로 꺾으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그러면 꽃들이 많이 아프다고. 저, 선생님!
둘이는 잘못 없어요. 네, 저희를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오늘 하나 누나가 타요알 로기는 선생님께 하나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랬구나. 그래도 꽃을 꺾은 건 잘못한 거야. 네, 네. 하지만 어? 실망하지 마. 방법이 있으니까. 정말요? 색종이로 꽃목걸이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색종이로요? 아주 예쁠 거야. 좋아요! 저희도 같이 만들게요! 자! 우와! 진짜 예쁘다! 얘들아 고마워! 선생님 고맙습니다! 와! 꼬마버스들이 선물도 주고 하나는 좋겠는걸? 어? 그럼 우리 선생님 것도 만들자! 그럴까요? 선생님,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잘 가. 모두들 준비는 다 마쳤어? 아마 깜짝 놀랄걸? 그래? 우리도 멋진 캠핑 트레일러를 구했어. 여기 예쁜 꽃목걸이도 있지. 근데 얘들아, 춤을 추려면 음악이 필요한데? 걱정 마, 벌써 준비해놨지. 좋아, 그럼 준비 완료. 완료! 저녁이 되자 하나도 정비소로 돌아왔어요. 옷이 지저분해졌네. 정말 가고 싶었는데 할 수 없지. 하나 언니! 이제 일은 다 끝났어요?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어디를? 얼른요. 알았어. 자, 다 왔습니다. 예. 짜잔! 얘들아. 그리고 자. 이제 저 의자에 앉으세요. 네, 꽃목걸이도 걸고요. 꽃목걸이? 예쁘다. 자. 잘하는데. 꼬마버스들 덕분에 하나는 차고지에서 최고의 휴가를 보냈답니다.